저기 집 뭐 창고 같은 거 보여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어 가봐. 엄마 어디 있어? 어 엄마 가봐. 어 가. 어 그래 네가 안내해봐. 꽤 멀리 열린 집 있네 여기도. 어, 그래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지금. 엄마 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농기계도 있고요. 여기 폐자재도 있고. 여기 뭐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뭐지 이거요? 소각시키는 무슨 이상하다 무섭다. 소각장인가? 어우 굴뚝 굽는 데인가? 근데 엄마 견이 안 보이지? 엄마 어디서 엄마 엄마 어디서 여기 밑에 있냐? 마루에? 저기 뭐 개 밥그릇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한테 가봐. 어디 있어 이 누나 엄마? 어 저기 나와. 어, 엄마 엄마 저기 나오네. 어 저기 나오네. 저기네. 아 기네. 엄마 긴 저기 나오네. 어 새끼 났나 보다. 엄마야. 엄마야. 여기 불러. 작가님 저기 새끼 있나 보다. 저 안에. 저 안에서 났잖아 지금 그쵸? 응. 와 저기 나오네. 먹어 먹어. 엄마 견이 지금 배 보니까 어떤 것 같아? 새끼 난 것 같은데? 훌쩍하죠? 응 가볍네 가볍네. 걔네 새끼 났어. 새끼 저기 숲 어딘가에 지금 새끼 있어요. 어휴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숙전에서 그쵸? 저 밑에 있어 지금 새끼가. 이 창고 어딘가 집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한번 보고 올까요 제가?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무슨 여기 고무다리도 있고요. 아 이거 고무다리 물 받아 먹고 살았나? 이 밑에서 기어났어요 어미가. 이 안에 한번. 근데 새끼 소리가 왜 안 나지? 한번 볼게 제가요. 일단 풀 좀 제거하고 가야겠는데 진드기 많을 것 같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사시는 것 같은데. 톱 좀 잠깐 빌리겠습니다. 이거 제 자리에 놓을게요. 근데 진드기 많아서 잘 보고 가야 돼요. 톱으로 이렇게 풀 제거를 잘해요. 산골 남자가 많이 입어가지고 엄청 따가워요. 또 피부 두드러기 나요. 이게 끊기면. 그냥 만약 새끼 났다면 어미가 안에 다 들어갈 텐데 안 났나? 일단 여기 창고가 뭐 있으니까 그냥 확인해 볼게요. 어미가 초조하지 않죠? 제가 여기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저 바다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혹시 모르는 기장에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지. 어미가 아까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풀 제거는 다 했고요. 금방 안에 후레쉬로 붙여버리자. 아 여기서 나 여기서 착 먹고 자고 했나봐요. 어 여기서 먹고 자고 했구나. 이 그물 무슨 그물 같은 거 있는데 여기에 따뜻하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했나봐요. 여기 통이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근데 만약에 새끼를 안다면 어우 끔찍하다. 그물 같은데 여기 새끼가 목이라도 걸리면 엄청 위험한데. 여기 털도 많이 보이고 판판해. 여기서 먹고 자랐네 얘네들이. 야 여기서 먹고 자랐어요. 보이세요? 여긴 다 그물이고요. 여긴 차간막. 여기서 먹고 자고 한 흔적이 보여요. 여기 좀 넓네. 그만 새끼도 여기서 났다는 얘긴데. 뭐 새끼 난 흔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 엄마 견이 많이 좋아졌어요. 가까이 와서 이제 손 핥고 하는데 안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우와 이거 얘는 피었네. 얘는 피었어요. 차로 준 흔적이 없네. 와 이거 완전 음식을 피곤해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놨나? 이거 잔반 쓰레기. 저거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식당에서 버린 것들. 얘네들이 이걸 먹고서 살았다는 거야. 저기 지금 창고 보이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물 있고 뭐랄까 훈훈하긴 한데 비는 안 맞고. 근데 먹는 게 걱정이야. 지금 사료도 지금 냄비에 하나도 없고 흙만 잔뜩 있잖아요. 봐봐요. 흙이 가득하잖아. 한동안 사료 준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 있고 뭐 김치도 보이고 버섯도 있고 계란 껍데기도 있고. 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먹고 자랐는지. 어, 힌둥아 우리 가서 좋은 데 가서 살을까? 응? 어? 하나 동생도 힌둥이 동생도 보고 그렇게 할까? 왜요? 아 얘네 봐! 우리 나란히야.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마솥인데요. 밥해 먹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새거 있는데 한동 안 썼더니 비 맞췄더니 이거 쓰러져요. 그래서 새거로 변신시킬게요. 이거는 아 훈제처럼 잘 구워졌다. 이건 제가 먹을 간식이에요. 갈비살. 갈비살이 갈비살. 가마솥 다 했으니까 여기다 푹 우려서 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애들이 잘 먹어요. 어, 잘 익었는데? 와, 갈비살은 참새구이 맛이다. 와, 기름 떨어진 거 봐요. 그냥 먹어. 얘는 소금 안 찍고 그냥 먹어야지. 와. 아, 담백하다. 맛있다. 쓰러져, 쓰러져. 와. 확실히 등뼈를 가마솥에다가 푹 삶으니까 고왔어요, 고왔어. 와, 냄새 봐. 신둥이 없어서 울었나봐요. 착하게 가만히 듣고. 완전 진국이 친구 이뻐요. 보이세요 친구?
자, 우와. 뜨거우니까 참을 좀 식혀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먹고 키웠네. 그렇지. 응, 너무 큰가? 어. 그렇지. 잘 먹네. 주니까 묻어놓은 거 봐. 먹어, 괜찮아. 안 묻어도 돼. 많이 있어. 이거 묻는 거 봐요. 이불. 이렇게 묻어. 야, 안 묻어도 돼. 여기 있어. 이거 먹어. 왜 그래? 어? 아니야, 여기 있잖아. 왜 그래? 아, 왜 그러지? 왜? 뭐 하는 행동이야? 왜 그러지? 진짜, 어?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먹이를. 안 먹고, 막, 흙을 막 덮네. 아, 이거 감히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습성이 유기견이니까 아껴 먹으려고 저 떨어뜨린가 봐. 뭐 엎어버리네. 어, 왜 그래? 어, 사나야, 봐봐, 흙 덮는 거 봐. 봐봐요, 이 습성이 얘네가 유기견이다 보니까 이 맛있는 거를 아껴 먹으려고. 저장했다가 그런 것 같아요. 감염 먹으려고. 벌써 흙 다 덮었네, 저기. 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거기가 저렇게 감쪽같이 숨겨놨네. 지금 저 남은 것도 구석에 지금 쳐박고 숨겨놓은가 봐. 엄마야, 너 새끼 났어? 아니, 얘 배가 홀쭉한데? 아니, 너 새끼 난 것 같죠? 왜? 어, 바보, 네 거 있잖아. 너 이거 먹어. 응? 왜? 어? 왜? 엄마가 먼저 와서 먹네. 먹어, 빨리 먹어. 야, 안 먹는 거 엄마한테 양보하나 봐. 왜 봐. 먹어, 괜찮아, 먹어도 돼. 어. 조금밖에 안 먹네? 거 봐, 엄마한테 양보하는 거 봐. 왜 세게는 안 먹네? 아니, 봐봐요. 내 신둥이가 엄마 먹으러 안 먹어요.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신둥아, 일로 와봐. 먹어봐. 안 먹어. 그래, 엄마 많이 먹자. 어딘가 새끼 났을지 모르니까. 미역 끓어서 딱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하면. 먹어. 좀 핥아서 먹어. 잘못하면 너 이거 이빨에 이거 핥으면 안 돼. 빌릴 수도 있어. 조심히 먹어야 돼. 최대한 벌려서. 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우리는 뭐 항상 꼭 일로 개구리로 들어가야 돼. 엉덩이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항상 우리 뭐 도둑놈처럼 덤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뭔 거야? 날씬해졌어 이제. 이렇게 해서 가보자. 어디 새끼 나면 안 되겠어. 가봐야지. 아이고. 어, 엄마 어디 가지? 새끼 어디 났어? 거 밑에다 새끼 났어? 새끼 어디 났어? 엄마야. 가봐. 가보자. 그래. 새끼 어디 놨는지 진짜 궁금하네. 모르겠어? 내가 찾아볼게. 가자. 어, 엄마가 사라졌네? 어, 얼른 가야겠다. 새끼들 우유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엄마야. 엄마야. 이 안으로. 이 안에 볼까요? 이 안에 새끼 난 거 아니지, 진짜? 엄마야. 어, 저기 뭐 있어. 어, 새끼 났다. 어, 어, 새끼 소리 들려. 어, 새끼 났어. 소리 들리죠? 봐봐. 소리 들리죠? 저기서 났어, 새끼. 안 보여. 몇 마리 났지? 한번 가 볼게요. 경계 안 하려고 그러네? 이거만 잡아줄래? 아이고, 아이뻐,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아이뻐. 아이뻐, 괜찮아? 어, 새끼 여기다 놨어. 아이뻐, 아이뻐. 몇 마리 난 거야? 와. 저 갇혔다. 어, 저기 가든, 같이, 어, 위험하다, 쟤. 저 새끼, 어, 저 떨어지겠다. 어, 저 어떡하지? 저 도와줄게, 잠깐만. 물지 마. 어, 새끼 봐.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위험하다, 이거. 어, 얘들 어떻게 이거. 작가님, 도와줘야겠어, 새끼들. 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이거 위험하다, 이거 구출해야 돼. 잠깐만, 이거 잡아봐. 여기, 여기 떨어졌어, 한 마리. 여기. 여기. 어, 목 감겼어, 목 감겼어, 목 감겼어. 이거 봐. 어, 목 감긴 거 봐.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기다려봐. 목 감겼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어. 어떻게 여기, 여기. 어, 어떻게 얘네들. 어떡하지? 뭐 감겼어요, 지금. 여기 위험하다, 너무. 밑에 더 안 떨어졌는데, 딱 확인해봐야겠는데?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어떡하지? 어, 자,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엄마야. 괜찮아. 아이뻐. 아이뻐, 괜찮아? 응. 아이뻐, 아이뻐. 괜찮아? 물진 않네. 어, 물진 않네. 응, 아이뻐. 응. 아이뻐. 아이뻐. 어떡하지, 이래? 어, 너, 근데 너무, 어, 해봐. 여기, 여기 또 갇혔네. 얘도 한 마리 더. 올라. 어, 여기, 어, 위험하다. 여기. 여기 봐. 응. 응. 괜찮아? 도와주는 거 아나 봐. 그래, 쥐쥐 먹어. 어, 새끼 많이 컸어. 어떡해. 얘는 어떡하지? 어. 얘네들. 얘는 어떡하죠? 일단, 아, 너 지금, 이거 그물. 이게, 어. 그물이 애기들 목에 걸리니까. 방금 전에도, 예, 여기 어. 걸려있어가지고 위험할 뻔했어. 내, 우리가 안 왔으면 한 마리에 무지 갔을 거야, 지금. 또 없나? 한번 붙여 보고 올게요. 만약 떨어졌다면 저 밑에가 떨어졌을 텐데 어디 뭐 강아지 새끼가 뭐 돌아다니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한 말만 늦었어도 큰일 날 기다려주네. 어. 큰일 날 뻔했네. 새끼들 아. 어미 안을 수 있어요? 어미요? 네. 내가 어미 안을게요. 어미를? 어, 새끼를. 그 물지 않을까요? 당황해서? 그쵸? 어, 있다, 여기네. 아, 그것도 깔렸네. 아, 깔렸네. 어, 어. 저 오른 거 같아요? 어, 옳지. 여기, 여기. 괜찮아. 여기 새끼. 어, 새끼 오른 거, 어, 오른 거 같구나. 응. 새끼 옳지. 눌렀어. 어, 그치, 그치, 그치. 옳지, 뺐다, 뺐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괜찮아. 아, 진짜 어떡해. 얘네들 여기서 그러면 갔다가 목줄을 네. 사가지고 사가져가지고 어, 강제로 네. 데려갈 수밖에 없어. 얘 엄마야 아이뻐 아이뻐 예 조심하세요. 들어가세요. 아유 아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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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새끼들 이거 자고 있구나. 아이뻐 아이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입마개 이렇게 하나? 네네네. 이렇게? 맞아. 아니, 짧은 게. 짧은 게. 어, 이렇게? 그렇죠. 네. 아이뻐, 아이뻐, 아이뻐. 뭘 걷죠? 아, 이거 해볼까? 아니, 아니. 일단. 네. 그걸로 입마개 하세요. 아이뻐, 아이뻐.
천천히 빼요. 조심해.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요. 새끼부터 거기 담을게. 아니 아니요. 아니 엄마를 응. 안아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새끼부터 일단 여기 목 또 걸렸네요. 목 또 걸렸어. 아우. 조심. 일단 여기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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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갈 거야.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한동안. 같이 너 여기 너 가지고 가자. 네네. 어, 벗으려 가네. 여기 넣고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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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괜찮아. 옳지. 몇 마리 지금? 네 마리죠. 잠깐만요. 한 마리 더 없죠? 아니요. 하나, 둘. 다섯 마리 맞아요? 셋, 넷, 다섯 마리. 맞아요? 네네. 잡아요. 어미, 어미지 않고 넣을게요. 네, 네. 또 있는 거 봐. 또 있나 본데? 어, 안 돼. 볼게요. 혹시 또 있나? 응. 어미 못 나오지? 잡고 있어요? 네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 조심조심. 아니 아니 가자 나오자. 괜찮아 괜찮아 엄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제가 목줄 같이 잡을게요. 됐어. 이렇게 잡았어. 잡았어. 어 조심. 예 됐어. 괜찮아 괜찮아 가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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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